뚫어보죠. 어, 제대로. 제대로 하나. 네, 요거 요거는 아 벌려 좀 크니까 야, 이거 진짜 대기 하나. 어. 어, 어. 야, 요거. 자, 요거는. 이걸. 바람처럼 스쳐가니 아직도 내게. 사랑도 명예 미래와 소나는 야일이 될 거야 진정한 이 시대의 야일. 의리수산만 나가요. 이쪽 식당도 같이 나가야 돼요. 아, 같이 나가면 나야 좋지. 너무 좋죠. 오케이. 같이 하는 가게 해서 방수가 홍보를 제대로 해줘. 고맙다. 자, 손원수 씨 유튜브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구독과 좋아요. 오케이. 자, 들어가시죠, 형님. 들어가고. 왜 불참 또 네. 불평불만이 왜 많아졌어요? 자꾸 저쪽으로 카메라 막아가는 거 어떡해요. 팀에서 나오시는 아, 너무 잘생겼다. 어른입니다. 저는 어때요? 어, 좋아요. 아유. 근데 힘쓸 때 보니까 진짜 힘도 없던데. 아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르셨습니까, 형님? 아, 다른 게 아니라 그럼 몰래 카메라 할 거잖아요. 네. 나는 아까 부실이 방어, 일본산 방어, 국산 방어 일본 세 가지를 올려고 했는데 그거 말고 그냥 일본산으로 세 가지를 올려서 맞히나 안 맞히나 보게요. 아. 그러면 절대 못 맞히거든요. 어. 횟집을 하니까 네. 몰래 카메라니까 재밌게 꾸미려면 그렇게 해야 재밌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일본산으로만 다 올린다는 거지. 원래는 국산 하나, 그렇죠, 그렇죠. 일본산 하나, 부실이 하나 이럴라 그랬는데 일본산 세 개로 다 올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거기서 국산을 맞춰, 부실 얘기하지만 국산만 맞춰보세요. 딱 하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야, 벌써 아이디어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막 먹을 것 같아. 아니 나보다 더 씻고 뭔데. 나 창가에 너무 많이 앉아있어. 아, 이런 거는 솔직히 돈 내고 먹으면 엄청 옷가잖아. 아, 형 엄청 옷가네요. 그러니까 여기 마치 막 세계상처럼 먹어야 돼. 자, 아, 미키광수 TV 드림팀입니다. 또 채널 주 미키광수 6시 대고향의 네. 어르신들의 최고의 히어로.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미키광수 TV의 원조 폭격기. 안녕하세요, 안녕 꿀꿀입니다. 그다음에 어, 신형 폭격기. 안녕 단티야. 미키 꽝소입니다. 여기 모둠해. 저희 방어 위주일 거야. 어, 설명 영미야, 요 설명 좀 해줘봐. 아니 형님 안 와도. 형님. 왜냐면 제가 형에 대해서 약간 그게 많이 상했어. 아니 그 광어를 그렇게 쓰러 보면은. 자, 그때 그 자료하면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걸 뭐 하려고 또. 그럼 전포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하지 마. 자,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진짜. 깔끔하게. 자, 여러분 이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여기가 이제 방어 모둠에. 어. 그 이제 농어, 뱃살, 농어 등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미. 도미 마스카와 한 거. 그리고 방어 뱃살. 마스카와는 또 뭐예요? 아, 일본말. 일본말로 이제 데친 거. 형. 제사상이나 마스카와 올리세요, 형님. 도미 뜨거운 물 데친. 그리고 여기 이제 광어 뱃살, 광어 뱃살 지느러미. 어, 그리고 다 여기 맞아? 이제 다 맞아? 도미. 오. 그리고 방어도 이제 여기 배꼽살. 다 요 좋은 부위만. 꼬리도 없고. 내가 봤을 때 형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창씨개명 하기 전날 가서 줄 서 있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하라 그러고 왜 말이 더 많어? 아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게 말고. 한국말로 좀 해달라고 해, 한국말로.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럼 아, 형이 화를 낼 때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 이쪽은 이제 방어 이제 다 부위별로. 어. 여기는 이제 이쪽에 없는 가마도 있고, 요 가마살.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사이살도 있고. 어, 뱃살 위주로 또 좋은 부위만 싹 다 올라갔네 또. 야, 저거 참치 같다 저거. 이거. 요거는 이제 사이살이라고 이제 중간에 기름이 많은 부분. 오. 요거는 이제 기름장 찍어 먹으면 좀 소고기 맛이 나지. 요게 딱 여기 와서 먹으면 딱 얼마친 거예요? 단짜는 두 개면 30. 아, 요 두 개 30만 원? 그럼 5명 기준. 5명 기준.
만약에 단양 회수산이면 60만 원인 거예요? 아니야. 야, 우리 집 똑같아.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이상한 집을 만들어? 아, 형 딱. 아니, 남의 집 업무해 줄 때 왜 우리 집 빠냐고. 형 딱 요 퀄리티, 요 퀄리티 두 접시가 똑같아. 30이에요? 똑같아. 다 자연. 다 자연. 아이, 자연산 아니지. 어? 그 양식이 총 이런 것도 없고 방어는 자연산이고 네. 방어는 이거 딱 보니까 오늘 기름 찬 걸 보니까 이거 국산 방어 같은데 맛을 보면 딱 아세요 형은? 딱 아니 이게... 기름이 일본산이 네. 더 기름이 많은데 네. 기름에 찬 정도를 보니까 솔직히 방어는 일본산이 더 맛있지 기름이 기름이 아주 그냥 빵빵하게 이게 또 아니, 아까부터 계속 일본 표현 들더라고 아, 김구 선생님 욕하시라는 거 나락보내기 나락보내기 자꾸 젓가락을 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정신사납게 먹을 때 한 번 이거 야 일부러 그렇게 했잖아 아니에요 손발력 올라고 깜짝 놀랐네 와 근데 말하고 있으면 젓가락을 먹고 싶어서 그래 먹고 싶어서 진짜로 이게 MC가 먹으라고 해야 먹어야 돼 기다려 흥분하지 말고 뭐, 저기 초장부터 좀 따르고 간장이랑 아 답답하네 하고 제 것도 하고 형 친구 가게 홍보하잖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초장이 이쪽으로 나가줘야지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래야 재밌지 나오니. 자 하나 둘 이거 보면은 쏘라고 그랬다 내가 볼 때 나 이런 걸로 안 웃겨 나는 아니 원래부터 안 웃겼는데 형님 연기학원 다니신 거예요? 연기학원 저기 NTM 다닌 것 같아요 오~ 이게 약간 더 따를까? 됐어. 수산! 오 좋습니다 흐뭇하게 웃고 있네요 저기서 고맙다. 강사 너무 고맙다. 각자 형도 KBS 1만 하고 나도 KBS 1만 하면 이게 윈윈이 안 되거든요. 맞아. KBS 1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보영 얘기하고 있잖아. 강수 얘기하고. 야, 기다려 안 해? 아, 젓가락질을 잘 못 해. 그러니까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진짜로. 아, 됐대 형 됐대. 자, 뭐부터 먹을까? 요거? 살살? 요거? 살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기름져 이거는 원래 많이 안 나와 아니, 처음 먹어봤어 태어났어 태어나서 처음 먹었다고 해서? 처음 먹어봤어 이거 소간 같이 소간 소간 같아요 맞아요 간 원래 이렇게 많이 식 안 된다고 조금씩 줘야지만 다 줄 수 있어 아 이거 맛있네 초밥 조금씩 먹으면 맛있네 초밥은 어떤 걸 올려야지 밥에 딱 맞아요. 형. 방어가 원래는 지금 제일 맛있대요. 뱃살 여기요. 요거? 요거? 응. 와. 아, 저게 무슨 살이에요? 뱃살이요? 배꼽. 이게 배꼽. 그 붉은 살 싫어해도 이거는 엄청 맛있는데. 아, 그래 한번 지금 제일 맛있어요. 근데. 지금 워낙 유튜브 시장에 모두가 다 들어와서 솔직히 그 댓글 내가 봤어. 네. 봤는데 저기 뭐 단띠형 팬들은 부호형을 욕하더라고. 네. 근데 부호형은 팬들이 없는 거지. 단띠형 욕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아니 부호형도 누가 좀 나서서 막 단띠형 욕 좀 해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쉽더라고. 가게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부호형을 많이 하지. 그건 누구냐고. 지나가는 야채 아저씨가 갑자기 단띠형을 욕하더라.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제가 싫대. 그 마이크는 소리가 약하고 이 마이크가 좋은 마이크인데. 왜? 먹으라 그럴 땐 먹기만 해도 뭘 그렇게 웃기려고 하지 않나? 아, 자, 쌈. 영민아! 아 이거 흑백 요리사 한번 하게 모자 벗으니까 왜 이렇게 귀여워요 모자 한번 벗어줄게 벗으면 기운이 이상한데
알았어요. 네. 그러면 흑백 눈 사이가 가져올게. 막상 눈 가리면 또 느낌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 형님 못 맞추면 창피한데 맞춰야 되는데. 아니 하는 사람은 이거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의 알죠. 북한하고 일본산은 형님 말대로 제대로 아까 찝으면 막히기만 하고 딱 먹어보면 터지는 그래? 시간 완전 틀려요. 아 그래? 형님 오늘 화이팅 하십시오. 네. 망신 안 당하게. 네. 준비해가지고 네. 오겠습니다. 네. 어, 네. 뭐야 못 맞추면 그냥 회집 접고 그냥 육회집으로 바꿔요. 뽀뽀뽀뽀. 반향 반향 육회집. 아 보면 안 되니까. 그러면 다 알지 100% 알아요. 또로롱. 보이나 안 보이나 확인해줘. 똥똥똥. 안 보이나? 확실히 안 보여 이거. 자 안 보여. 이거 몇 개예요? 뭘? 몇 개야?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 오, 이거 진짜다, 아, 진짜다. 오케이. 요걸 먼저 한 점 미국 다음에. 아, 요거 1번이야? 네, 그 1번,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을 주세요. 2번이 이거예요? 네, 네, 네. 그다음에 3번은 뭐예요? 그쪽 거요. 이 옆에 거. 네, 알겠습니다. 3번은 네, 거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얀색. 오, 보이고요. 형 이거 형 젓가락이니까 한번 쪽 빠세요. 형 젓가락에 네. 된장 있는 거예요. 쪽 빠세요. 자, 입 한번 헹구시고. 자, 이게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자, 이거 못 맞추면. 네. 자, 첫 번째. 자존심이야, 이거는. 야, 근데 대박이다. 여기 딱 첫 점 먹자마자 이건 바로 찍어버리면 대박이다. 아우, 기름이 엄청나잖아. 이거 배꼽살이네. 오, 배꼽살. 근데 기름이 많아, 엄청 많아. 오. 이거 일본산인데. 일본산. 오. 자, 첫 번째를 먹고 일본산이라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이름아. 아, 첫 번째는 이건 무조건 일본산이라고 생각해. 이 참기름일 수도 있잖아. 그거랑은 틀려. 아니, 아, 이번에도 아니야? 기름을 좀 많이 넣겠습니다. 그러면 참기름일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해보시죠. 네.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좀 심하게 됐어. 이씨 똑같은 거 같은데 이거? 그래서 차이가 있겠죠 뭐. 아 기름이 덜 이것도 배꼽살인데 네. 어, 같은 다 같은 물류로 자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단점이 제가 다 배꼽살로 먹었어 어, 잘 일부러 이렇게 많은 쪽으로 야 맞추면 대박이다 진짜 와 아 이것도 기름이 너무 많은데 이거? 그래서 뭐라고요? 얘기를 하세요 둘 다 일본산 아니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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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입니다 자 아 이거 뭐야? 아, 왜 이렇게 조그만한 걸 주냐? 잘랐나 이거? 이거 부위가 다른 건가? 아니 이것도 기름 찬 거는 뱃살인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뱃살 같은데 국산 그러니까 처음에 두 개는 거의 똑같고 네. 지금 이거는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오? 오히려 이게 기름이 이것도 같은 부위인데 기름이 조금 덜해 이게 지금 와. 그러면 이게 국산이고 처음에 게 일본산 같은데 그럼 부실은 뭐예요? 부실이? 예 네. 지금 부실이가 왔다고? 예 네, 세 개 중에 하나 부실이래요 아 세 개? 아니 아까 아니 방어만 온다며 아니죠 부실까지 세 개 하나 넣어야지 에이 부실이까지 예 네, 세 개 중에 하나 부실이에요 어? 아니 난 지금 겨울에 부실이는 안 먹어봐가지고 솔직히 진짜 여름에 먹는 거야 부실이는 첫 번째 일본산 두 번째 일본산 형이 말하는 거는?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게 저기 저 뭐야 기름이 제일 덜 찼으니까 네. 국내산 뭐 방어든지 하겠지. 근데 난 부시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일본산, 세 번째 국내산. 아 그렇게 가봐 일단. 아하, 아 다 틀렸구나. 아닌데, 아 이게 기름이 많. 자, 그럼 마지막 하나. 얘 너무 적게. 예, 예 이게 해서 부시리가 제대로 한번 좀 하자. 제대로 하나. 요거. 요거는 아 벌려 좀 크니까 액션 자 야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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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막 말씀하세요. 보여 안 웃어. 이렇게 웃긴데. 안 웃겨. 이렇게 웃긴데. 보여 안 웃어. 안 웃겨. 아, 너무 잘 맞췄어. 아, 일본산이에요. 다 일본산이야? 아, 틀렸네 그러면. 마지막에 형 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이거 다 일본산이야? 다 일본산. 아, 그래? 아, 근데 아니 기름창개 일본산이야. 아, 역시 기름창개. 아, 네. 아, 인정이네. 네. 아, 단양은 수산 인정인데. 네, 우리가 일부러 좀 틀리게끔 하려 그랬는데. 오. 근데 마지막 거는 괜찮아요. 우리 사이즈는 크게 중간 작게 했거든. 아, 그러니까 마지막 거는 기름이 약간 덜 찼는데 100%는 맞아. 네. 아, 이렇게 하면 다 맞힌 거야. 아, 무슨 거? 아, 인정이네. 야, 씨나 이거? 아니 막 의미를 막 하려고 했는데. 아, 씨. 아, 깜짝 놀랐네. 아, 씨. 왜 안 웃고 왜 인상을 쓰고 있어? 부산에서 뭐. 왜냐면 썸네일이 누가 봐도 이제 회집 사장 이걸로 갈 것 같으니까. 살짝 웃었어. 아, 웃기다. 아, 그럼 부호 형도 그 모르는 척 한번 내가 이거 입에 넣어줄까? 또 기계적인 거. 기계적인 웃음. 왜냐면 진짜로 이게 광수의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고. 방어를 만약 들어오시면 공급이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먼저 번이랑 똑같이 가야지 뭐. 또 20% 가요? 예. 네. 우리 가게 메뉴판이 있는데 메뉴판에 20% 세일 다 해줄게요. 아, 어떤 메뉴들? 우리 가게 메뉴판 다 있는 거 싹 다. 아, 자, 요거 받고 단양 회수산도 20%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짠 것처럼. 실장님처럼. 진짜로. 20% 해준다고 얘기해요. 뭐를? 지금 메뉴 가격. 저 나중에 얘기. 몽골 텐트 20% 미키 강소 TV 보고 왔다 그러면. 아, 저 20% 해주죠. 진짜로? 예. 아, 주세요? 아, 해줘. 아니 천막이야 무슨 50% 해줘도 되지. 아, 20%야. 그 20%를 처음에 더 부르겠네요. 당연하죠. 아, 우리는 나는 벌써 얘기했어. 우리 회식할 때 여기 온다. 걔는 아, 불렀습니다. 아우, 진짜. 우리같이 옛날에는 한 50%. 아, 그때도 왔더니 형님 아우 막 찼더라고요. 자, 아, 자, 이보 씨가 이제 이 걔가 세팅되는 요 시점에 담배를 피러 또. 네. 근데 저희는 또 안 기다려 주잖아요. 그럼 내가 보자 부호 형은 지금 네. 기분이 안 좋아. 아. 오늘 주도적으로 지금 형적으로 지금. 아니 왜냐면 썸네일이 이제 눈을 가리고 먹고 이거 위주로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 횟집이잖아. 네. 기본적으로 횟집이면 단띠 형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천막 치는 데 가면 형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아니 완전 홈그라운드에서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부호 형은. 아니 아까 나를 매긴다니까. 네. 먹어본다고 지가 먹어본다고 그러다가 아무도 신경을 안 쓰니까 다 같이 먹어보자 했는데 이게 그냥 또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표정이 안 좋더니 지금 담배를 피러 가서 안 와. 세팅이 됐는데. 야. 레몬에다가 고추냉이를 얹어서 주는데 울고 있더라고 옆에서. 그게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자, 걔 한번 먹어보자고요. 와, 어떤 거부터 먹어야 돼? 이게 제일 비싼 거니까 또 이제 킹크랩도 비싸고 다 대게도 비싸지만 네. 털게 이렇게 큰 건 또 고기가 드물어서. 형은 털 많은 거 좋아해? 털 없는 거 좋아해? 털게 털이 많아야지. 뭐 빨리 야, 진짜 난리야. 예. 아, 형 아니 재밌네요. 김원준 형은. 아, 지금도 아, 지금도 아니, 어디 드립이 형은 안 배운 건데 나가 그거 나 너무 웃겨. 아, 지금 형. 어? 한비 형이 와. 너무 웃겨서 터뜨려 가지고요. 뭐 터뜨렸어. 아. 아. 핵미사일 날라갔지. 핵미사일. 아니 오늘 표정이 안 좋네. 아니 부호 형, 아니 단띠 형이 애드립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 그냥 당하는 거 먹기인 줄 알았는데 이 형이 잘 치네. 아니 왜 프리스타일이야? 아니 갑자기 뭐 술이 막 엄청 땡기나. 아, 이거 먹어야지 좀 이제 돌아올 것 같고. 아, 너무 웃기다. 약간 약간 아까 이제 썸네일이 그냥 띠리띠리 형 위주로 돌아가면서 기분이 약간 안 좋아진 건 사실이죠, 솔직히. 아니야. 아니야, 형 지금 눈이 조금 슬퍼요 지금. 자, 우리 이부호 씨에게도 많은 격려와 갑자기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기본적으로 우리 광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좋은 분이 많잖아요.
구호 형한테 욕은 안 했으면 좋겠어. 나 마음 아프더라고요. 띠리띠리 형도 최근에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했는데 여자 있어가지고 안 찍어준다고. 아 진짜? 아, 그런 악플이 형도 좋아요가 막 700개씩 달렸더라고 거기에. 간티 실망입니다 이렇게. 와, 700개? 그거는 네. 다 거짓말이지 거짓말. 형도 악플이 꽤 많이 달려요. 난 내 거에 와갖고 막 욕을 하는 거야? 형은 시장에서 여자랑 키스하는 거 봤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지. 댓글 있었죠 그거. 그러니까 나도 그걸 봤는데 네. 일부러 웃기려고 올린 거 같더라고. 누가 장난친다고. 키스만 했어요? 뭐래? 아니 뭐? 키스만 했어? 나 형팬이에요. 아가들도 저쪽이라며. 저쪽 채널에 가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진짜 근데 아니지. 이거를 프로레슬링, 맥그리거 이런 그 워크, 일로 생각 안 하고 프로모션으로 생각 안 하고 진짜 둘이 사이가 나쁘다. 아, 다큐로. 네, 다큐로 받는 거죠. 아이, 그게 받으면 안 되지. 네. 저 예의 바르게 하잖아요. 아우, 엄청 바르네. 아, 엄청 바르게 하잖아요. 나도 형한테는 원래 예의 바르잖아요. 카메라만 키지면 좀 장난치잖아요. 뭐 이렇게. 설계와 이거의 차이 모르죠? 아니, 설... 그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자, 뭐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 네.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수야. 네. 한번 보여줘. 털개와 킹크랩의 차이점은 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아유. 그걸 몰랐어요? 이거, 아니 이거 딱 보면 아는 건데 아 진짜 털이 없네. 그러니까 털이 있잖아 이거에. 털 많은 거 좋아해요? 털 없는 거 좋아해요? 뭔 소리야 그것도. 형은 털이 있는 거 좋아해 엄마? 나 털이 있는 거 좋아해. 자, 털 이게 조금 더 저 찰지나? 담백한 거야. 아 담백하다. 가격 차이는 어떤 게 제일 비싸? 아, 이게 제일 비싸. 털개는 마리로 나오고 네. 킹크랩은 키로 나오니까 아 비슷하네. 가격 때문에 비슷한데 네. 털개는 지금 못 먹으면 못 먹는다. 아 그럼 지금 딱 먹어야겠네. 아 딱 요때만 나와요? 야 여러분 살 이거 다 살이 와 이거 맛있다 털개. 야, 맛있죠? 맛있네. 와 먹을 만한 살이 살이 꽉 차가지고 와우 나 털게 이렇게 큰 거 처음 먹어보네. 보여 괜찮으세요? 보여 맛있어요? 아우 괜찮아. 뭐야 털게 처음 먹어봤네? 편하게 처음 먹어봤어. 아 진짜요? 와 아 외모로만 따지면 형도 털게야. 털개네 털개. 와 이걸로 페인트 칠해도 되겠는데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 띠리띠리 형은 자기 쪽 아니면 아예 안 웃네. 아 진짜. 아, 좀... 야 못된 버릇이네. 아니 웃겨야지 웃지. 같이 팀 못하겠다. 약간 단디 형이 약한 게 방송을 전문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리액션이 없어. 아...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옆에 누가 쳐주면 웃어줘야지가 있잖아. 네. 아유. 그냥 네. 내가 이제 이걸로 페인트 칠해도 되겠다가 이제 딱 개그를 하는 걸 알아차리고 알아야 되는데 수기질투를 하는 거야. 내 입에 와사비가 들어와야지 웃는 거지. 와 근데 이건 살이 어마어마하네. 형 외국 간다면서요? 대만. 아. 근데 약간 웃긴 게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는데 서운할 수 있다. 아, 뭔 소리야. 전 부치는 부인이 서운할 수 있다. 또 여기 라이벌 관계인 게 뭐냐면 형은 결혼식 날 제주도로 갔잖아요. 형은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그냥 동네 모텔에 갔어요. 대단하다. 김밥천국 갔어. 김밥천국. 야, 안 먹으러. 맛의 차이가 딱 느껴진다. 나는 지금 맛의 차이가? 같은 부위를 먹어보니까 맛 차이가 느껴져. 이번에는 부호 형 한번 여기 어떤 게 캔크랩이고 대게고 털개인지 한번 해볼까? 아 뭐. 눈을 가리고 아니 비누니까 와서 맛은 어떻게 해? 비누봉지로 비누봉지 가리고 아니 뭐 봉지로 가려. 자 숨을 쉬어야지. 네, 네. 자 요거는 킹크랩일까요? 대게일까요? 털게일까요? 자, 자, 이 맛이 느껴지죠? 털게. 어, 정답. 야, 정확하게 맞추네. 야, 털이. 털이 닿았는데도 형 그냥 대게라고 해야 웃긴 건데. 대게. 자, 그럼 다음 이거 진짜 대게 하나. 어. 야, 이거. 자, 이거는. 어? 자. 이걸
이거 대개인 것 같은데? 이거 대개인 것 같은데? 아, 가리비입니다. 아, 몰카입니다, 몰카. 이게 가리비였네.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이거 맹장 걸릴 것 같은데? 아, 이제 부호 형 좀 편해졌다. 아, 나도 이제 마음 편하다. 좀 눈치 보이더라고. 표정이 안 좋아. 나 이 집, 나 요 볶음밥이 내가 영덕 백에 가서도 그 거기서도 먹어봤잖아. 볶음밥 이거 잘해. 아, 이거 잘 못 가. 어, 이거 디테일한, 이거 디테일한 차이인데 이거 잘 못 가니까. 근데 나는 왜 와사비 안 넣어줬어? 아, 넣어주라. 아니, 와사비 넣어줘? 한번 넣어봐봐. 열정. 아, 이거는 진짜 모든 코미디언들이 아, 배워야지. 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아니, 진짜. 개그맨이라고 해서 웃비력을 다 이렇게 안 하거든. 응. 근데 부호 형은 아, 나 사실 반성 많이 했거든. 아, 진짜로. 아, 진짜 반성 많이 했어. 의지가 강하잖아요, 진짜로. 내가 그래서 부호 형을 좋아하는 거야. 내가 못하는 거라 하는 거야. 이거 뭐 시키면 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하라 그러면. 에이, 그럼 안 되지. 응.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안 되지. 오. 와, 역시 프로 마인드. 자, 요거 좀 먹어. 예, 밥도 좀 먹어. 형님. 맛있네. 확실히 볶음밥 잘 볶네. 어, 잘 볶죠. 아, 왜냐면 꼬독꼬독하게. 형도 많이 드셔보셨을 거니까 이게 맛있어. 내가 잘 볶았어. 아, 오늘 맛있어. 엄청 맛있어. 사람 불러 먹고 싶으면 네 주먹 깔면 끝나네. 아, 뭐 형 찍은 거 많잖아요. 에이, 어, 아 보여. 형수님, 형 아까 마지막에 그 가리비 먹은 건 너무 웃긴데요. 아, 지금 솔직한 신경을 얘기해요. 지금 여기 딱 와서 일단, 둘이 이제 일단 자리부터가 싫었고 어. 여기 무슨 서세현 씨 맨 끝에 앉아가지고 저 카메라에 나올까 말까 하는 자리에 앉아놓고 그거 아까 마지막 그 와사비에서 좀 짜증났고 그걸 저거에 내 입에다 넣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왜 회를 잘 모를까. 아니, 서울 살면서 노량진도 한번 알아본 사람이 뭐. 그러니까 부호 형 생각은 이제 여기 와서 아예 박사를 내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지식과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 내가 껴들지를 못했다. 아.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거. 아니 근데 유튜브가 오늘이 마지막 회가 아닙니다 형님. 선수가 같은 코미디언이고 나보다 또 선배고 그러니까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어. 또 반전이 저쪽에서 또 움직이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네 편에 병 없으면 웃긴 사람이 내 편이지. 자, 형 노량진 수산 시장 온다고 해서 옷부터 다 아? 고래 옷 입고 왔잖아요. 나 이거 짰어 내가. 이거 아, 이건 그래. 이것도 안 봐주더라고. 야, 아, 나 봐봐, 나 이렇게 까만색 입고 왔잖아. 눈치 없이 어. 나는 이렇게 딱 그래도 야. 어,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거 입고 왔는데 이거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건드려 줘야 되는데. 야, 노량진 수산시장 왔다고 해서 이거 입고 왔죠? 자, 이상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의리수산 먹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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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힘이 없어요. 어? 와후. 안녕하세요. 비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